캐나다 출장 가서 가이드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 불러달라고 했다는 의혹 사고 있는 경북 예천군 의회 기억하시죠? 박종철 의원과 권도식 의원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도식 의원 사퇴하세요. 보도방 의원 사퇴하세요. 왜 그래 뻔뻔스러워요. 아가씨 보고 대신 해달라고 하세요. 박수입니다. 대한민국이 박종철 의원의 의지에 한탄을 하고 있어요. 김장수는 방금 쓰레기 대표로 뽑혔습니다. 쓰레기 대표예요. 쓰레기 뽑아 뭐 하겠어요? 사퇴하세요. 똑바로 해. 김장수 의원 사퇴를 발표하세요. 의장으로 전진해 주신 도경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쓰레기 대표로 뽑았는데. 사퇴하세요.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작은 쓰레기는 가지고 어떻게 새로 만들어? 소통하고 단합하는 예천군 의회를 통해 국민들께서 바라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 새로 뽑힌 신임 부의장은 왜 우는 거예요? 저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이 상황에서 부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싫을 것 같기도 해요. 저 네. 주민들이 왜 저렇게들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예천군 의회 의원분들이 9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9명이고 무리를 일으킨 그 의원이 지적되기 3명인데 또 나머지 6명도 또 다 같이 그 연수를 떠났던 사람들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께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여가지고 누구를 징계하네 만에 그 9명이서 그리고 누구는 또 물러나니까 새로 부의장을 뽑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저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 화면 보니까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군요. 그러니까 윤리특위를 네. 구성해서 일주일 동안 고민한 다음에 본회의 열어서 결국 그 윤리특위의 결정을 투표를 하겠다는데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9분이 모여있어서 무슨 윤리특위를 따로 꾸미고 그러면서 네. 또 다시 같이 9분이 모여서 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하시는 것들인가 뭐 하는 네. 상황인가 싶으신 그 거죠. 윤리특위 구성하는 분들도 다 캐나다 같이 가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거기서 징계를 할 것이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이 정한 다음에 다시 네. 그분들이 또 표결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긴 하죠. 네. 그 중심에 있는 박종철 의원과 권도식 의원은 여전히 군 의회 의원이고요. 네, 사퇴 그렇죠. 안 하고요. 네, 네. 뭐 사퇴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도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은 제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9명이에요. 네. 3분의 2가 6명입니다. 지금 징계안이 올라가 있는 의원이 3명입니다. 거기에 이제 박종철 의원하고 권도식 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영식 남은 사람 남은 의원 6명이 모두 다 찬성해야 징계가 가능해요. 네, 모두 다 찬성해야 징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셀프 징계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박종철 의원은 폭행 가해자니까 수사는 안 받습니까? 수사를 받아야죠. 경찰에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아, 착수했고요? 수사에 네. 착수를 했고 그때 이제 CCTV 영상 같은 것들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박종철 의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아마 추가적으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네. 그 윤리특위에서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윤리특위에서 만약에 의원직 사퇴 같은 그러니까 제명이죠. 네. 제명 결정이 난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해야 되는데 9명 중에 3분의 2가 있어야 되니까 6표가 필요하다. 그럼 윤리특위 전원이 제명을 하기로 일단 결정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표결에 다시 붙여서 아니 그 표결 본회의 표결에는 두 명의 당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는 거죠. 아니 자기 국회의원도 그렇게 하는군요. 예, 제명 그래서 투표에 자기가 들어갈 수 예, 있군요. 재적 3분의 2니까 9분 네. 중에 6명이 표결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징계는 안 될 것 같은데. 제명은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네. 31일 말일까지 윤리특위를 열어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본회의를 2월 1일 날 개최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고민해서 징계를 결정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냐. 네. 물론 법적으로는 합당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보기가 좀 사나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론이 좀 잠잠해지길 바라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천군 하면 사과가 유명한데 관련해서 사과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뭐 그걸 네. 가장 잘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농민회, 모르겠습니다. 네. 예천군 농민회겠죠. 네. 예천군 농민회에서 그렇게 밝히고 농민회는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 사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거기서 네. 사과 판매량이 많이 줄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설 대목을 앞두고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예천군 사과가 잘 안 팔리고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다. 변호사 선임해서 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순히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군에 이렇게 물질적인 손해까지 입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천 군민들은 정말 부끄럽다면서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예천 군의회 요구한다. 의원 배지가 그렇게도 좋으냐. 저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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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너진다.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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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천이 잘 빼보자고 하는 행사인 줄도 알고 있습니다. 산적고 물맑은 우리 예천입니다. 역사가 1300년입니다. 그런데 곧 여태까지 우리가 이런 큰 혼란이 없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해달라고 해놓은 거지 연수대기다 이런 일처지라고 해놓은 건 아닙니다. 기초의 의원분들 연봉 자꾸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버틸만 하다 뭐 심지어 이런 기사까지 봤는데 얼마나 받는지 볼까요? 네.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예, 1인당 평균 임나 연봉이 3,276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 급여는 저렇게 되지만 이게 네. 급여제로 보면 본봉에 해당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각종 수당 같은 것들이 붙기 때문에 네. 지난해는 1인당 평균 한 5천만 원이 넘어섰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네. 지난해 오른 게 저거 말고도 또 있죠. 해외 연수 비용도 지난해 평균적으로 지자체도 24%가량 갑자기 올렸거든요. 네. 그렇게 했던 게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서 지자체에 넘기자마자 대표적으로 올린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연수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기초의회가 처음에 시작될 당시에는 봉사직이어서 급여가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점점 광역의회도 연봉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보면 뭐 방도 없었다가 광역의원분들은 지금 방 생기고 방 생기니까 또 비서 생기고 자꾸 이렇게 거대해지고 방만해집니다. 네. 처음에는 일종의 봉사직으로 그 한 거예요. 네.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도 광역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네. 네. 봉사직으로 하다가 계속 이제 의정비를 우리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2006년도에 네. 유급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의정비 중에서 기본적으로 의정활동비는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 광역의원은 150만 원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정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각 의회별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 합치면은 5천만 원 이상 넘는 이런 연봉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이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 의회도 의원분들이 서로 법 만드는 곳이니까 연봉 올린다고 합의하면 그걸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 국회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하시는데 구의원들이 못하시는 부분 없죠. 그걸 그대로 네. 본따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체 의원 수가 9명인데 당적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당적을 좀 보여주실래요? 네. 9명 중에 그러면 무소속이 원래 한 분이었다가 세 분으로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영식 신양순 의원 아무래도 경북 지역이니까요. 네, 예, 그렇죠. 사실 무소속 의원이 이 권도식 박종철 의원이라 하더라도 네. 결국은 그 자유한국당의 그 영향권 안에 있다고 사실은 봐야 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가면 호남에 가면 민주당이 자동으로 되고 누구를 공천해도 뭐 TK 지역에 가면 자유한국당이 더 손쉽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하지 말자.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이 아니라 사실 끊임없이 그 얘기가 네. 제기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된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사람 보고 찍으려면 정당 공천을 안 하면 사람 보고 좀 찍을 텐데 사실 당 보고 찍으니까.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결국 정당 공천이 되면은 정당이 잘 보여야 되잖아요. 네. 지역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중앙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되는 거고요. 네. 거기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결국은 국회의원의 그 마름 역할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공천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고 실제 또 지역 저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 원내 의원이면 뭐 당연히 더 공천권을 행사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역 정치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보다는 끊임없이 높은 분 만나러 다니고 국회의원이 네. 뭘 할까, 지역의 행사를 국회의원 대신에 뭘 참석할까, 지역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것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겠는데 그. 폭행당한 여행사 현지 가이드는 네. 소송을 따로 걸었다고요? 미국에서 따로 준비를 해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박중철 의원뿐만 아니라 예천 군 의회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와는 달리 미국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저 미국에는 정치적 피해 배상이 글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예천 군민들의 가슴이 또 한번 졸여지게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정두원, 정청래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